자, 지난주에 이제 뭐 강론 이제 한 시간 아마 조율 원장님 하셨을 텐데 내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총론 때는 조금 그래도 내용을 그래도 좀 이해하고 뭐 따라가는 게 있었는데 강론은 보다시피 되게 그냥 다 암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미생물들이 나오고 그 미생물들이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주로 그런 내용들인데 예, 그렇다고 이게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게 질병이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가 되게 많은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병원에 가면은 실제로 이제 만나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실제로 뭐 아주 흔한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는 질환들도 있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 질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소화기 감염병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나올 텐데 일단은 목표는 일단 최소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이름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는 알아두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이뭐 특징적이거나 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은 제가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가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근데 질병 수로 따지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긴장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소화기 감염병도 우리들이 지금 병원성 미생물을 배우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죠. 근데 소화기 감염병은 대부분 세균들이에요. 그래서 세균 종류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소화기 감염병 그러면은 대부분 뭐 이것들이 먹거나 아니면은 뭐 주로 이제 음식물이나 아니면 물 같은 거에 오염돼 있다가 그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주로 뭐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뭐 그런 질환들이 대부분이죠.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질환들은 거의 비슷한 게 많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소화기 감염병들은 특징이 크게 뭐 많이 이렇게 치료를 많이 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질환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료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질환들은 아닌데 문제는 그중에서도 이제 꼭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치료를 안 하면은 이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다른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질환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고 나머지는 아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할 질환은 아니구나. 이건 그냥 보존적으로 이제 건강 상태만 좀 어느 정도 유지만 해주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치료될 질환이구나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료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세균 중에도 대부분은 이제 저절로 치료되지만 일부 몇 가지는 꼭 이제 뭐 항생제 치료를 한다든지 입원 치료를 한다든지 격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질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균이 주로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바이러스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 감염병에 보면은 뭐 세균 같은 경우에는 세균에 의해서 식품 매개성 감염 질환들이 생기는데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소화기 감염병은 크게 이제 기전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세균이 분비하는 예전에 우리 총론에서 배웠을 때 세균이 있으면 세균에서 분비되는 독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균에서 밖으로 분비되는 독소들을 우리가 외독소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내독소로 이제 LPS가 있죠. 그래서 LPS는 그 그람 음성균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제 세균의 이제 구성물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독소는 대부분 다 외독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균들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소화기에서 이제 증식하는 세균들 중에 외독소를 분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독소들에 의해서 특징적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뭐 세균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세균은 뭐 특징적인 외독소를 가진 것들은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것들은 이제 음식물에 의해서 얘들이 감염돼가지고 세균이 증식을 하면은 증식하는 그 세균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식품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감염 세균들이 있고요. 뭐 음식물은 이거에 맞춰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살모넬라는 닭이나 육류, 우유, 크림, 뭐 달걀 여기서 이제 감염인데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각각 이제 제가 이제 쭉이 세균들을 각각을 다 하나씩 다 설명을 할 건데 이 중에서 이 세균에 의해서 특징적으로 생기는 질환들이 보통 있어요. 특징적인 이제 보통 증상들은 비슷한데 얘가 독특하게 이제 나타나는 어떤 발병하는 현상
뭐 발병하는 증상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표에서 볼 만한 거는 그냥 세균 이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화기 감염병을 일으킨다 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고, 여기서 볼 만한 거는 특징적인 거는 비브리오 파라헤몰라티쿠스에서 해산물에 의해서 얘가 생긴다는 거하고, 그리고 클로스트리움 보툴리움이 주로 이제 통조림 같은 데서 이제 생긴다. 뭐 그런 정도 말고는 나머지는 특별히 볼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균 이름 정도만 알아두고요. 세균 이름은 뒤에 제가 주로 이제 한글로 써놓긴 했는데 영어 이름도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글 이름이 계속 뭐 한자로도 하고 한글로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좀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책마다 공통적인 것도 없어가지고 한글로 된 이름을 보면은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 가면 어차피 다 이거 영어로 쓰기 때문에 영어로 된 이름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낯설겠지만 이 이름들이 어떤 세균들을 주로 얘기하는 건지 한글이랑 이 영문이랑 같이 좀 매칭을 시켜가지고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인성 감염 질환, 이거는 이제 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는 일단 미생물이 물에서 이제 서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에 들어가면 죽어.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 감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세균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들어가면은 뭐 생존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일부 이제 물에서 감염이 되는 그런 미생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이제 수인성 질환이에요. 그리고 바이러스 중에는 이제 노로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그리고 일부 이제 간염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인성으로 감염되는 간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거를 이제 수인성 감염 질환이라고 하고요. 물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들이 뭐 물이 바뀌면 이제 탈이 난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이거는 이제 동남아 같은데 우리들이 여행을 갔을 때 물을 안 끓여 먹거나 하면은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먹어도 괜찮은 물인데 우리는 먹으면은 이제 설사를 하거나 뭐 그런 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특히 이제 동남아나 조금 이제 위생시설이 좀안 좋은 데 가면은 꼭 물을 끓여 먹어야지 우리가 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물을 이제 그 밀봉된 이제 물을 사서 먹거나 아니면은 물을 이제 우리 꼭 끓여 먹거나 뭐 그래야지 이제 이런 그 지방의 풍토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 조금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각각의 균들을 이제 쭉볼 건데요. 먼저 세균들을 쭉볼 거예요. 그래서 세균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것들을 쭉 적어놓기는 했는데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하는 것들은 그냥 뭐 써놓긴 했지만 넘어가도 될 거고요. 근데 대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중요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조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황색 포도알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식중독을 일으켜요. 그래서 세균 자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증상을 일으키는 거는 황색 포도알균은 우리 뭐 피부에도 되게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게 이제 식중독을 유발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식중독을 일으키느냐? 얘는 장 독소를 통해서 이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장 독소가 좀 다른 균들하고 좀 특이한 독소예요. 그래서 얘의 특징은 자, 끓여도 파괴가 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대부분 우리들이 뭐 끓여서 먹거나 아니면 조리가 잘된 음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찌개가 있는데 찌개가 며칠 됐는데 이거 괜찮을까? 끓여 먹으면 되지. 그래서 끓여가지고 팔팔 끓인 다음에 먹으면은 대부분 세균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황색 포도알균 같은 경우에는 끓여도 파괴가 안 돼요. 이거는 균이 파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살아있을 때 분비한 장 독소들이 이제 분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끓여도 얘들이 장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세균은 다 죽지만.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으면은 조리를 분명히 잘 해가지고 줬는데 먹고 나서 갑자기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시간도 이게 중요한데 시간이 잠복기가 한 2시간에서 6시간. 보통은 뭐한 2시간 정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내가 예를 들면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한 시간 정도 듣고 났더니 갑자기 막 속이 무식했고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갔더니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설사도 하고 갑자기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증상이 먹은 거를 이제 생각해 봤더니 뭐회 같은 걸 먹은 것도 아니야. 점심 때 먹은 게뭐 볶음밥이랑 뭐 그런 거 먹었어. 잘 조리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황색 포도알균에 의한 식중독이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걱정할 건 없어요. 토하고 뭐 설사하고 그런 좀 힘들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 금방 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요. 자연 치료되는 게 특징이고. 얘가 분비하는 독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장독소 A라는 거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식중독 중에 하나고 예방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리되는 음식들이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보통 이제 볶음밥 이런 걸줄때그 자리에서 뭐 신선한 것들을 조리해서 바로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고객님은 이제 조리된 음식을 보관을 했다가 그거를 데워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볶아 가지고 바로 다시 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보관하는 동안에 세균들이 자라 가지고 거기서 독소들이 형성이 됐으면은 그런 식으로 잠깐 이제 조리를 해 가지고 주면은 거기에 이제 장독소 같은 것들이 남아 있으면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식품을 이제 조리할 때 오염되지 않게 잘 조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황색 포도알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손이나 뭐 그런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리하는 중에 또 오염이 또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염된 상태에서 이것들을 뭐 상온에서 그냥 보관을 해놨다고 준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감염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얘는 자 특징적인 거 어쨌든 얘는 황색 포도알균은 장 독소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얘는 조리를 하고 높은 온도에서 끓이거나 조리를 한 상태에서도 그런 음식을 먹고 나서도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장 독소가 이제 온도가 높아져도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잠복기가 보통 이제 이 소화기 질환들은 잠복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증상이. 어떤 것들은 이제 뭐한 12시간 정도 지나야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며칠 지나야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시간이 먹고 나서 증상이 생기는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2시간, 길어야 6시간 정도 내에 이제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점심을 먹고 바로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날 이제 밤이 지나기 전에 갑자기 뭐 기숙사에서 갑자기 학생들이 단체로 뭐 저녁 식사를 하고 밤에 이제 당급실로 실려왔다 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거에 의한 황색 포도알균에 의한 식중독의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이제 식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식중독은 대부분 이제 그장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황색 포도알균을 그렇게 잠깐 정리를 하고요. 황색 포도알균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흔한 질환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병원성 대장균인데, 병원성 대장균은 약간 좀 복잡한데,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질환이 그 대장균이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장균은 다 똑같죠. 사실은 대장균은 다 그냥 이콜라인데, 이콜라이가 우리 뱃속에도 이콜라이가 있거든요. 대장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외부에서 이게 들어오면은 갑자기 이제 설사를 유발하고 어떤 증상을 유발하냐 하면은 대장균들이 가지고 있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대장균들이 종류가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뭐 플라스미드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플라스미드를 얘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비하는 장 독소들이 달라지고요. 그장 독소에 따라서 증상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대장균은 우리들이 흔히 얘기를 할때이 우리들이 세균성 질환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장을 침범해 가지고 그러니까 장 이제 점막을 침범해 가지고 장에서 이제 출혈 같은 거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장 점막을 파괴해 가지고 뭐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혈변이나 아니면 장 점막에 이제 염증이나 그런 걸 유발하는 질환이 한 종류가 있고요. 또한 종류는 그냥 장 점막에는 손상이 없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근데 대장균은 그 사이에서 두 가지 증상을 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이제 장 독소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뭐 그런 출혈성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사가 심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미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우리들이 이 대장균의 이름을 여러 가지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여기
제가 한 책에 나온 게한네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가지 정도네요. 여기 장출혈성 대장균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장독소 원성 대장균, 엔테로톡시제닉 이콜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침습성, 뭐 장병원성, 그리고 장응집성.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의 이제 대장균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차이가 뭐냐 하면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장출혈성 대장균이에요. 이게 제일 이제 증상을 심하게 일으키고요. 얘는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생기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출혈성 대장균 환자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는 얘는 어떤 균에 속하냐면은 이질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질 장독소, 그러니까 장에서 이제 독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데 얘는 증상이 이질균이 만드는 장독소와 거의 비슷한 이제 증상을 유발합니다. 독소도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거의 같은 독소를 분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뭐 대장균 생긴 거는 뭐 다 똑같이 생겼는데 증상이 보시면은 자 설사, 경련성 복통, 발열, 출혈성 설사를 유발을 해요. 그래서 이질이 다 이런 증상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질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러지 자, 이게 장 내막이라고 칩시다. 일로 이제 음식물들이 이제 굴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먹으면은 음식물들이 소화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으면은 여기 이제 장 이제 소화관이에요. 이게 소화관에는 이렇게 장 점막이 있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상피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장 점막이 있고 여기 이제 상피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안이 이제 장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쪽에는 뭐 결국은 밑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여기 뭐 혈관들이 있을 거고 안에 이제 장 점막 안에 있는 뭐 기질 조직 같은 것들이 있겠죠. 세균이 들어오면은 세균이 이제 그 소화기 장관 내에 서식하는 세균들은 대부분 이 장 점막에 이렇게 일단 달라붙어야 됩니다. 얘들 달라붙어야지 일단 증식을 하겠죠. 그래서 장 점막에 붙어가지고 얘들이 점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숫자가 늘어가는 애들 중에서 이제 세균들 중에서 이걸 이제 장 점막을 얼마나 뚫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는데 이 세균들이 장 점막을 이렇게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장 점막을 손상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 점막이 손상되면은 여기서 이제 피가 납니다. 안에서 피가 난다. 장 점막이 여기 손상이 됐으니까. 이쪽에서 우리 뭐 피부가 상처가 난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균들이 이 안에서 자라면서 장 점막을 손상시켜가지고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피가 퐁퐁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가 나는 거면 피만 나겠어요? 당연히 여기 이제 우리 상처 생긴 거 생각하면은 안에서 피도 나지만 여기서 상처가 생기면서 약간 뭐 고름도 생기고 백혈구도 나오고 그러면서 염증이 심해지겠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설사를 일부 하긴 하겠지만 일단 증상이 뭐냐면은 배가 아파요. 장 점막이 손상됐으니까 당연히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배가 무지시 배가 아프고요. 그리고 이게 염증이 여기서 이제 염증이 막 생기니까 열이 납니다. 그래서 전신적으로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사를 할 때 여기서 이제 피가 나니까 설사에 보면은 이제 출혈성이 설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안에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 같은 것도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이질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질이 걸리면은 이질균에 감염이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이제 주로 생깁니다. 물론 뭐 이질도 이제 증상이 좀 덜한 게 있고 뭐 심한 게 있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아주 심한 이제 이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출혈성 대장균이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이제 출혈을 일으키는 대장균인데 이런 증상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열을 일으키고 출혈성 설사를 일으키는 것들은 치료를 꼭 해야 돼요. 치료를 안 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저절로 낫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가지고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열이 일단 설사를 하는데 열이 난다 그러면은 일단 이 환자는 좀 입원을 시켜가지고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좀 하고 필요하면 이제 항생제 치료도 하고 뭐 그런 치료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방치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놔두면은 여기 출혈성 대장균에 의해서 자 급성 출혈성 설사가 생기고 합병증으로 생기는 게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이름도 뭔가 좀 무시무시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뭔가 용혈, 뭔가 피를 녹이면서 요독증후군. 이건 신장에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신장에 이상이 생기고 혈전성 혈소판 감소, 어쨌든 뭐 혈소판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용혈성 빈혈 증상, 그 적혈구가 이제 용혈되면서 빈혈이 생기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합쳐가지고 이제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생명의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 질환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요 혈청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혈청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들이 세균들을 보면은 혈청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세균들이 뭔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항체들이 만들어진 걸 보니까 이 특정 이제 항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대장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출혈성 대장균을 이거는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대장균을 분류하는 기표는 아닌데 장출혈성 대장균들을 보니까 5157H7이나 아니면 5157H18 뭐 526H11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혈청형을 가진 것들이 주로 장출혈성 대장균들을 많이 일으키더라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출혈성 대장균을 뭐 신문 기사에서 찾아보면은 5157균 뭐 이렇게 그냥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많은 혈청형에서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을 유발하는 혈청형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많이 표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혈청형은 여기서 많이 쓰는 거는 그냥 5157 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혈청형을 실제로 대장균에서 혈청형을 쓰는 거는 장출혈성 대장균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 장출혈성 대장균을 넘어가고요. 그리고 장독소원성 대장균 얘는 자 아까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은 이질균하고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질균의 반대편에 있는 이 설사를 유발하는 질환이 뭐냐면은 이 콜레라예요. 콜레라. 콜레라는 자 아까 얘기한 장 이제 장관이 있으면은 여기 세균들이 이렇게 서식을 하는데 세균이 절대 이장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얘는 그냥 장 점막에 그냥 살구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분비되는 장 독소들이 나오는데 이게 콜레라 뭐 독소겠죠? 이 콜레라 독소에 의해 가지고 콜레라 독소가 이장 점막에서 수분 흡수하는 걸 억제시켜요. 수분이 보통 이 소장에서 주로 하는 일이 소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는 게 소장의 주 기능이거든요. 근데 수분을 흡수를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흡수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수분이 안에 있는 수분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콜레라에서의 주 증상은 뭐냐면은 굉장히 다량의 설사를 하는 게주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동남아 같은 데서 이제 심한 클래식카랑 이제 콜레라에 걸리면은 하루에 한 사람이 뭐 하루에 한 10리터씩 이제 설사를 해요. 그러면은 10리터면 뭐 거의 그냥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쌀뜨물 같은 물이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를 이제 콜레라의 주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량의 그냥 설사,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콜레라를 의심할 수 있고요. 비슷한 질환으로 이게 장 독소 원성 대장균이 이제 비슷한 증상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엔테로톡시넨 이콜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설사가 주요 임상 증상입니다. 열은 거의 안 나요. 얘가 장 점막을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증상은 거의 뭐 얘가 그냥 설사 말고는 없어요. 딴 증상. 그래서 열이 나지 않고 뭐 복통 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심한 건 아니고요. 구토, 뭐 호탈, 탈수. 주 증상이 탈수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설사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이 탈수가 생기고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사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뭐 의외로 이제 수액만 잘 놔주고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를 잘 해주면은 생명에 크게 문제가 될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장 독성성 대장균은 이제 콜레라랑 거의 지금 유사한 증상이다. 그래서 요두 가지 이그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설사는 요두 가지를 위주로 알아두세요. 장출혈성 대장균은 이 질환이랑 유사한 증상, 그리고 이 장독성성 대장균은 콜레라랑 유사한 증상이다.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기억해두면 되고요. 각각에서 분비되는 독소가 거의 이 얘는 콜레라랑 비슷하고 쟤는 이 질환이랑 거의 유사한 독소를 분비를 합니다. 나머지 장병원성 대장균은 이름만 알아두세요. 크게 보면은 장침습성 대장균은 얘는 앞에 그 장출혈성 대장균이랑 좀 비슷해가 점막을 침범하는 질환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점막을 침범하지는 않는 질환 뭐 정도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특징적인 증상은 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당연히 그냥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장균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모넬라를 말씀드릴게요. 살모넬라는 자, 얘는 그람 음성의 막대균이고요. 그리고 뭐 그냥 균의 특징을 설명을 하면은 얘는 살모넬라라는 균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혈청으로 따지면은 뭐한 150개 정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균들이 있는데 그 균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살모넬라 타이프미륨이라고 이름을 그냥 붙여놓고 얘들은 그냥 식품에 감염이 됩니다. 음식물 같은 걸 먹었을 때 이제 설사 같은 걸 유발하는데 음식을 먹고 나서 6시간에서 한 48시간 정도 있다가 설사나 두통, 복통, 뭐 열을 동반하는 위장감염을 유발한다. 그리고 대부분 걸리는 이제 음식물들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뭐 고기, 특히 뭐 닭고기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계란, 우유, 뭐 이런 유제품, 이런 것들을 먹고 나서 걸리는데 대부분 그냥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게 제일 흔한 질환인데 뭐 대부분 이제 뉴스 같은데 여름철에 되면 여러 가지 설사하는 질환들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살모넬라에 의한 질환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냥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살모넬라 감염증 그러면은 뭐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는 이 질환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살모넬라 중에서 특이한 질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티푸스예요. 살모넬라 타이피라고 그러는데 얘는 아까 세균성 이질균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장 점막이 있으면은 자, 장 점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장 점막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에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질환이 이제 이질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장 점막을 통과해가지고 주변에 밑에 가면 이제 뭐 혈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혈관까지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장티푸스입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는 혈관 내로 들어가요. 그래서 혈관 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티푸스 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다 퍼지겠죠. 그래서 얘는 처음에 이 장티푸스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소화기 질환으로 시작을 하지만 배가 아프고 토하고 뭐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그냥 전신적인 고열. 그냥 열이 나는데 열이 내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와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지났는데 뭐약 먹으면 조금 낫는 것 같다가 다시 뭐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열이 잡히질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장티푸스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먹어가지고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긴 한데 열이 나는 게 주증상이고 그리고 뭐 장미진 이거는 이제 그 피부에 생기는 반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있을 수도 있고 배 같은 데 생기는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고요.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전신적인 증상이 이제 주증상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니까 그리고 간이나 비장, 스플린 같은 데가 이제 부어오르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섬맥이 있고 이게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뭐 장출혈도 생길 수 있고 장천공도 생길 수 있고요. 담낭염, 독성 뇌병증 이제 그 독소가 이제 뇌까지 퍼져가지고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뇌에 이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20% 정도는 또 건강한 보균자로 진행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본인은 증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뭐 대변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설사를 하거나 한 것들이 주변 이제 로 퍼져나가가지고 그것들이 오염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장티푸스를 처음 찾았을 때 어떤 여성이 이 장티푸스에 혼자 걸린 걸 모르고 전 마을을 이제 1800년대에 전 마을을 다 감염시켰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염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죽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했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장티푸스도 이제 전신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놔두면은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보균자여도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항생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알아둘 게 살모넬라에서는 대부분은 그냥 뭐 그냥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이 질환이 대부분인데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장티푸스균이라는 게 있는데 장티푸스는 말 그대로 장에 생기는 티푸스 열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균성 이질을 설명드릴게요. 이질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질은 말 그대로 이제 이질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시겔라라고 하고요. 시겔라는 종류가 한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효할 수 있는 효소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군부터 D군까지 네 가지를 나눌 수 있고 이 균들이 A군에 시겔라 디센테리, 그리고 시겔라 플렉소네리, 시겔라 보이디 쏜네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전형적인 이질이라고 그러면은 시겔라 이 디센테리가 가장 심한 이질 설사를 유발합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뭐 발열이 생기고 그리고 장에 이제 점막이 손상이어가지고 뭐 발열을 동반한 어떤 혈성 설사가 나타나고 뭐 그런 것들이 이 시겔라 디센테리의 특징이고요. 심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대장균 질환과 마찬가지로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같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장 독소가 같기 때문에 거의 증상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조금 증상이 좀 덜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선진국이냐 얘들을 따라가지고 조금 증상이 좀 다르, 아니 그러니까 감염되는 종류가 좀 다른데 이 선진국에 제일 많은 거는 시겔라 플렉소네리라는 세균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속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흔한 거는 시겔라 플렉소네리가 제일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질균보다는 증상이 굉장히 경미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걸려도 뭐 그렇게 심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걸리는 거는 주로 어디서 걸리냐면은 주로 이제 어린이집 그런 데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돌보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한테서 이제 이게 뭐 기저귀 갈고 뭐 그러다 보면 다른 애한테 전염도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한 군데 걸리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대변 구강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데 매우 적은 수로 이제 감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세균 수가 실제로 감염이 전파가 되려면은 한 사람이 먹는 세균 수가 한 100만 개 정도는 돼야 돼요. 100만 개만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100만 개 세균이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뭐한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눈에 보이는 작은 점? 뭐 그런 정도가 한 100만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이제 100만 개인데 이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만 있어도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수가 굉장히 적어도 이제 감염이 되는 거고 1000개면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점 정도의 사이즈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균을 다 모아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굉장히 적어도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만 감염이 돼도 주변으로 쉽게 전파가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한 명이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 주변에서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고열, 열이 난다고 그랬고 염증이 생기니까 그리고 구역질, 구토, 그리고 경련성 복통, 그리고 배변 후 불편감을 동반한 설사, 그리고 혈액이나 점액, 농이 섞인 이제 대변이 특징적입니다. 아까 왜 그런지는 다 설명드렸죠. 점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합병증으로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그리고 뭐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합병증들을 유발하는데 패혈증이나 뭐 그런 증상들도 이제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이질 환자가 생기면은 이 이질 환자들은 반드시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그냥 놔두면은 주변에 이제 증상들이 막 주변에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유한자들은 격리를 해놓고 방 따로 쓰고 음식물이나 수건이나 뭐 그런 것들을 따로 쓰게 하고 화장실도 따로 쓰게 해야지 그 전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한 명의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어린이집 당분간 폐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지 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년 환자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한번 발병하면은 숫자가 적더라도 이게 그냥 방치하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증상이 환자가 한두 명이라도 생겼을 때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역학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폐쇄시켜서 격리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둬야 될 질환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많이 있는 질환입니다. 여시니아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한글로 이제 예르시니아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 균중에 이제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좀 이제 한글로 번역하기도 이제 어렵고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뭐 에스케르히아 뭐 그렇게 그걸로 이제 대장균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시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을 뭐 번역하기도 좀 마땅한 게 없고 증상도 이제 뚜렷하지가 않고 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영어 이름을 그냥 갖다 써놓은 건데 잘 와닿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름은 여시니아 엔테로콜라이티스라는 질환인데 얘는 뭐 특별한 질환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뭐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얘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캄필로박터도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얘도 증상으로 따지면 뭐 특징적으로 설명을 할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감염되고 실제로 환자들한테서도 많은 증상이 이 캠필로박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특별히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검사를 해봤자 뭐 이거 캠필로박터 걸렸어라고 이 환자에서 뭐너 설사를 하는데 너 캠필로박터 감염이야 그랬는데 검사 결과 나올 때쯤이면은 이미 환자가 다 치료돼가지고 그냥 건강해져서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뭐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뭐 검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거는 아무튼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그리고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의 설사에 한뭐한10% 전후를 이제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증상들도 이런 게 있고 음식이나 식수를 통해서 전파된다. 그럼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 캠필로박터, 아니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는 얘는 여러분들 뭐그 요구르트 때문에 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뭐그 얘기 들어봤죠. 얘는 다른 균들이랑 좀 다르게 서식하는 위치를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른 세균이랑 다르게 다른 세균들은 대부분 소장이나 대장 뭐 이런 데 서식을 하면서 주로 일으키는 질환이 뭐 설사나 구토나 뭐 그런 질환을 유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는 특이하게도 위에 살아요. 위나 아니면 소장 위쪽 십이지장 있는 쪽에 살면서 한번 감염되면 위 점막에서 이제 평생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위 점막에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얘는 이제 위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다 산성이어가지고 다 보통 분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헬리코박터는 산성에서 잘 사는 균이냐? 그렇진 않아요. 얘는 중성 pH에서 사는 그 균으로 돼 있는데 얘가 위에서 살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위 점막, 이렇게 오타가 있지? 위 점막층. 자, 점액이라고 그래도 되고. 위에 점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얘들이, 우리들이 상피세포가 있으면, 위 점막에 상피세포가 있으면, 그 위에 점막을 이제 만드는데, 점막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상피세포 있는데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점막 밑으로 이제 기어 들어가가지고, 위에 이제, 위 점막이 이렇게 있으면 위가 있으면은 위에 이렇게 위에서 분비되는 점막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균은 여기를 뚫고 가가지고 여기 상피세포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pH가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위에 있는 pH가 한 2에서 3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점막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pH가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 세균에서 분비하는 이제 효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레이스라는 요소 분해 효소라는 걸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소 분해 효소를 분비해가지고 강산을 중화시켜가지고 얘들이
이거를 알칼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세균이 서식하고 있는 주위는 이제 알칼리까지는 아니지만 중성 pH를 보통 만듭니다. 한 pH 한7 정도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얘들은 위에 살기는 하지만 뭐 중성에서 사는 세균이다라고 생각하고 중성에서 살수 있는 기전으로 하나는 점막 밑으로 들어가 산다라는 게 있고 하나는 요소 분해 요소를 분비시켜 가지고 주변 환경을 중화시켜 가지고 얘들을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살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위에는 우리가 이 산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화를 하려면은. 근데 이런 세균이 많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 전체가 이제 중성이 된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면 위에서 제대로 소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소화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소화기 장애가 오고요. 그리고 위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위에 뭐 음식물들이 남아가지고 위에 염증도 일으키고 남아있으면 이제 소화성 궤양도 유발하고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위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질환들이랑 연관이 된다라는 것들이 알려졌고 실제로 위암에서 헬리코박터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헬리코박터를 제거를 했더니 치료를 해서 제거를 하니까 이런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 좋아지더라라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위 내시경 검사를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그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이 의심이 되면은 위 조직을 생검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검을 해서 이 헬리코박터 균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헬리코박터가 있으면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산분해 억제제랑 뭐두개 이상의 항생제를 조합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거 뭐 약을 한번 먹으면 그냥 낫는 건 아니고요. 이게 위 점막 안쪽에 있는 세균이다 보니까 좀한 그래도 한 2, 3주 정도 길게 이제 약을 좀 먹어줘야 돼요. 근데 먹고 나면은 한90% 이상 세균들을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고 헬리코박터 파일러리는 서식하는 위치 그리고 얘가 유발하는 질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레라 여기 비브리오까지 하고 좀 쉬죠. 자, 콜레라균은 여기서 이제 콜레라균들이 시리즈가 있는데 얘들이 다 비브리오균이에요. 한글로는 비브리오고 영어로는 V로 시작하는 뒤에 얘기하는 여기 요 비브리오균입니다. 비브리오 콜레라균은 비브리오 콜레라균이고요. 그리고 뒤에 장염 비브리오균은 비브리오 파라헤멀라이티쿠스. 그리고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균이 있는데 얘는 비브리오 불림피쿠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 증상이 확실한 걸로 따지면은 콜레라균이 제일 확실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생명의 위협을 제일 주는 질환은 콜레라균입니다. 그건 분명히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균은 뭐냐 하면은 콜레라보다는 뒤에 있는 두 가지 균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흔하고 중요한 균입니다. 자, 한번 무슨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비브리오 균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라움 음성균이고 굽은 막대균입니다. 약간 구부러진 막대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모를 지니고 있어서 편모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는 약간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입니다. 대부분 분변에 오염된 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서구에서는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위생관리에 크게 의존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좋으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없어요. 동남아 갔다가 뭐 걸려오지 않은 이상은 뭐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 콜레라 걸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에 발생하는 콜레라 뭐 그런 건 거의 우리나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증상이 워낙 독특하잖아요. 소장 상피세포에 부착해가지고 장 독소를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 수분 흡수를 억제시킨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한 물설사를 유발을 하고요. 발열이나 복통 없이 구토를 동반한 심한 물설사를 유발하는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하고 전해질 요법을 해주면은 생명에 크게 지장 없이 이제 회복을 할수 있는 질환이긴 한데 자, 얘는 뭐 특징적으로 이런 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콜레라의 특징을 알아두시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뒤에 두 개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두 개는 왜 그러냐면은 뒤에 두개둘다이 장염 비브리오나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다이 무슨 생선회, 어패류 그런 걸 생식하고 주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뭐이 어패류 같은 걸 생식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제 대부분 먹더라도 조리를 해서 먹는데 우리나라는 회로 이걸 먹기 때문에
그냥 먹다가 이제 감염되는 수가 여름철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염 비브리오균이 제일 흔한 질환인데요. 비브리오 헤모파라레티쿠스. 그래서 얘는 이제 비브리오균들이 자라는 게 주로 바닷물에서 주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약간 식염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소금이 좀 3, 4% 정도 포함되어 있는 물에서 얘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호염균, 이 염기를 좀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해수나 어패류 뭐 이런 해산물에서 흔히 이제 발견됩니다. 여름철이 되면 온도도 좀 올라가죠. 그래서 균들이 증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해수에서 약간 식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증식하기가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에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면은 균들이 증식해 있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뭐 어패류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생식을 했을 때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생선이나 어패류 뭐 이런 것들을 회를 먹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발열, 구통, 구토, 뭐 복통, 구토 같은 것들이 생기고 뭐 설사가 되게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면 이제 점액 및 혈변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료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야, 나 병원에 갔는데 장염 비브리오균이라 어떡하지? 뭐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나니까 그냥 잘 쉬다 와. 뭐 그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특별히 뭐 이게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합병증으로 뭐 사망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질환은 아니다. 그래서 이름은 장염 비브리오균, 그러면 뭔가 조금 겁날 것 같은 질환의 이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걱정할 질환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인데 얘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질환입니다. 비슷한데 앞에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해수에 서식하는 그런 음성 세균이고, 근데 얘도 뭐 먹고 나면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뭐 오염된 해수에 피부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상처예요. 이렇게 오트를 맞지. 피부 상처가 노출된 경우에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상태로 이제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바닷물에서 살고 있는 이런 세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감염이 되는데, 이거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 질환은 아니에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에서 증상이 생기냐면은 40대, 50대 난다. 만성 간 질환이나 뭐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만성 간 질환이라는 게뭐술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은 간염이 만성 간염 같은 것들이 있거나, 그래서 간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중년의 남자에서 이거에 감염되면은 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자, 피부 상처가 그냥 노출된 경우, 상처에 감염된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부종이 생기거나 홍반이 생기거나 수포성 괴사가 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을 했을 때뭐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만성 간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 남자들인 경우에는 먹고 나서 갑자기 오한이 발생하거나 열이 나거나, 그리고 하지가 부어오르면서 뭐 발적, 반상, 출혈, 뭐 수포성 수포를 형성하고 여기서 괴사가 된다든지 궤양이 형성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거는 이게 먹고 나서 전신으로 다이 균이 퍼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사망률이 뭐한반 정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꼭 이제 위험성이 있고 몇명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비브리오균들은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비브리오 이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콜레라하고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균 그리고 비브리오 폐혈증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를 구분해서 특징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특징들이 다르고, 그리고 얘들이 공통점은 이제 해수에, 따뜻한 해수에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까지 이제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시다. 자, 나중에 수업 들을 때이 부분을 감안해서 봐요. 뭐 지금 많이 설명 안 했으니까 지금 클로스트리디움 몇 가지 이제 설명했고,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에 이제 가스괴조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도 설명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틀리눔 이제 중독증 설명하고 있는데, 보틀리눔 중독증에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는
이제 균을 내가 먹게 되면은 통조림 같은 거에 오염돼 있는 보툴리눔 독소를 내가 먹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얘는 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은 전신으로 가잖아요. 그럼 전신에서 신경에 의한 근육 마비를 제일 쉽게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눈에서 이걸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눈이 우리들이 그냥 볼 때는 별로 크게 근육이 작동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눈의 근육이 작동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물체가 두 개로 보여요.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눈의 이제 근육을 이용해서 그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이제 신경이 마비돼서 내가 신경을 이제 근육을 이제 마음대로 수축을 못하게 되면은 눈이 이제 포커싱을 못해가지고 물체가 자꾸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게 더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면은 연화불륜. 그러니까 뭐 뭔가를 이제 씹어가지고 삼키는 거를 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어눌해지면서 말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호흡마비나 심장마비가 오면서 결국은 이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이제 이 순서대로 쭉 가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어쨌든 눈이 이제 시력이 두 개로 보이거나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이제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것이 이제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병조림이나 통조림 같은 것들을 집에서 이제 수제로 만들거나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공장에서 이것들이 다 위생을 잘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고 생길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중독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요즘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통조림 같은 것들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 어린아이들, 아기들한테 이제 딴거 이제 간식 같은 거를 못 주니까 애들한테 이제 꿀 같은 것들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몸에 좋다고. 근데 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병조림이나 뭐 그런 이제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밀봉돼 있는 상태에서 보툴리눔,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이 증식하는 상태에서 이걸 먹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소량만 들어가도 이제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영화에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인데 뭐 이렇게 통조림 같은 거 먹고 이제 호흡 마비로 죽게 되거나 아니면은 아기들 같은 게꿀 같은 거 먹고 이렇게 뭐 늘어져가지고 이제 사망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런 거보다 우리가 실제로 뭐 상업적으로 미용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진짜 치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우리들이 흔하게 볼수 있는 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진단하는 거는 진단은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환자 혈청이나 잔존식품에서 독소를 증명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거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이거 증명도 어렵고 증명해서 이거를 증명하고 나면 이미 환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증상으로 보고 히스토리를 보고 그냥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치료는 뭐 보조적 치료로는 이제 인공호흡기 달고 뭐 관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항독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은 이제 독소가 들어가가지고 세포에 들어가서 신경독소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 안에 있을 때 항독소 처리를 하면은 항독소가 얘그 독소들이랑 이제 항체랑 결합해가지고 실제로 얘가 세포에 결합해가지고 작동하는 걸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을 하면은 항독소 치료를 빨리 하면은 이제 치료도 가능하다 하는 거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통조림 같은 것도 좀 끓여 먹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열을 해서 먹거나 6개월 미만 영아 같은 경우에는 꿀 같은 거 먹지 않도록 이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꿀에 있는 아주 소량의 보툴리눔 같은 경우는 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아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조금만 먹어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6개월 미만인 아이들에게 꿀 먹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들이 자, 몇장안 남았습니다. 자, 리스테리아 감염증. 리스테리아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이라는 질환인데 세균인데 얘는 뭐 그냥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고 건강한 사람에서는 특별히 뭐 심각한 질환들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면역 결핍 환자나 노인, 신생아, 임산부 뭐 이런 이제 약간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사람들에서 뇌수막염이나 신경학적 후유증 그리고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자,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이 자체로 이게 꽤 흔한 질환이긴 한데 흔한 균이긴 한데 얘도 뭐 이렇게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는
얘가 앞에 그 황색 포도알균이랑 거의 비슷한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토형 식중독을 유발을 하고요. 쌀밥 및 볶음밥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주로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볶음밥을 통해 감염된다는 얘기는 얘도 이제 조리를 어느 정도 해도 이 장독소가 남아가지고 식중독을 유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1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잠복기가 있은 다음에 메스꺼움과 구토, 심한 복통, 설사들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9시간 정도 지속한 후에 자연 치료가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열성 장독소 같은 경우에는 황색 포도알균이 일으키는 식중독과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장독소를 가지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끓여 먹고 뭐 그러면은 얘만 남아가지고 증상을 유발을 할 텐데 얘가 오염된 걸 갖다가 그냥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먹게 되면은 열 민감성 장독소도 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게 뭐 설사형 식중독을 같이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간 정도 잠복기 후에 물설사, 어지러움증, 복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구토는 거의 발생을 안 하는 대신에 또뭐한 24시간 정도 있으면 자연 치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독소가 뭐냐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리를 해서 먹었는데도 걸렸다 그러면은 앞에 황색 포도알균을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실러스 세레오스를 생각할 수 있고요. 열 민감성 장독소는 다른 이제 그냥 그 설사나 구토를 유발하는 다른 이제 균들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여행자 설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트래버러스 다이어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요 개발도상국을 여행하는 선진국 사람들에서 생기는 흔한 장관 질환인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혹은 이제 유럽에서 동남아 같은 데 여행하고 나서 이제 걸리는 설사를 이제 여행자 설사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가지고 설사를 갑자기 한다. 그러면은 뭐 여행자 설사인 거죠. 또 주로 병원체는 여기 이걸 여행자 설사를 유발하는 질환이 주로 이제 병원성 대장균이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봤던 이제 그 이콜라이 중에서 그 타입이 EPC라는 이제 세균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살모넬라나 뭐 이질균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은 이거 안 걸려요. 그 동네 사람들은 똑같은 물 먹어도 증상이 없는데 이제 여행을 간 사람들은 그 동네 물을 그냥 먹으면은 그냥 바로 이제 장관염 같은 것들이 오고 설사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 사람들은 워낙 그 물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내부에서 이제 그 면역력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먹어도 별로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먹으니까 그냥 먹는 물인가 보다 그러고 우리가 따라서 먹으면은 바로 이제 설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외부에서 이제 여행 가면은 아무거나 그런 거 주워 먹지 말고 물 같은 거꼭 끓여 먹고 그리고 생수 같은 거 사서 먹고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서 먹어야지 여행 동안은 하는 동안에 큰 문제 없이 이제 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면역 없는 타지역 사람들에게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질환들은 다 통틀어 가지고 그냥 여행자 설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흔한 게 이제 뭐 대장균인 EPC가 제일 흔하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다른 세균들도 여기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바이러스만 이제 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바이러스가 꽤 여러 개 있네. 자, 바이러스 볼게. 앞에 이제 세균들을 지금까지 쭉 봤고요. 세균들에 비해서 바이러스는 숫자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으키는 질환들도 대부분 여기에 제 얘기를 해놨긴 했지만 이 중에서 사실은 치료를 할수 있는 질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낫거나 아니면 예방을 하거나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우리들이 대하는 자세가 조금 다른 게 세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세균을 다 예방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세균성 감염 같은 경우에는 약이 좋기 때문에 보통 항생제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약이 별로 없잖아요. 바이러스에 대한 약이 사실 만들어진 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신 바이러스는 뭐가 있냐면은 백신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제 백신으로 예방을 하고 그리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로 보통 치료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 중에는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의 그 예방접종으로 예방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그냥 걸려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보통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질환 중에는 글쎄요, 특별히 중한,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고 그러는 거는 여기 폴리오 바이러스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걸려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대부분 치료가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실 거는, 제가 그냥 여기서 찌부라면은, 감염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간염이 A형, E형만 있는 건 아닌데, 간염 중에서 일단 그 소화기 위장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A형하고 E형이 있고요.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노로바이러스랑 로터바이러스는 워낙 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는 건 아닌데, 그냥, 로가 없어졌어. 자, 노로바이러스랑 로터바이러스는, 그냥 겨울철에, 설사 유발하는 제일 흔한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노로바이러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인에서는. 그리고 소아에서 한 5살 이하? 특히 뭐한 2살까지. 아이들에서 겨울철에 설사를 유발하는 제일 흔한 질환이다 그러면은 로타바이러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두 가지는 그냥 워낙 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리오바이러스는 이게 뭐냐면은 폴리오바이러스에 가지고 소아마비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아마비를 거의 볼수 없는 질환이 됐지만 지금은 예방접종으로 거의 다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임상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 질병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사실 소화기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좀더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형 감염하고 E형 감염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한 다섯 개 정도 있거든요. 뭐, 크게 보면 여섯 개긴 한데, 흔히 이제 그 감염된다고 많이 감염되는 걸로 치면은 A부터 A, B, C, D, E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A형하고 E형만 이제 분변하고, 그러니까 식수랑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어가지고 감염되는 건 A형이랑 E형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진 뭐냐?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B형이랑 C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사제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이 감염되냐면은 엄마가 걸렸는데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아기가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수혈 같은 걸 받아가지고 수혈을 통해 가지고 오염된 혈액에서 감염돼 있는 것들이 수혈을 받아가지고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사기 같은 거 나눠 쓰잖아요. 그래서 감염된 사람이 썼던 주사기를 다시 내가 그 바늘에 찔렀을 때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B형, C형은 대부분 그렇고. 뭐 D형도 비슷한데 D형은 이제 B형이 감염됐을 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 걔는 좀 특이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얘기해두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A형이랑 B형인데, 아 이게 A형이랑 E형인데, 자 A형 감염이랑 E형 감염 거의 똑같으니까 A형 감염의 특징만 좀 자세히 좀 봅시다. 자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면은 거기에 섞여가지고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이 분변을 통해서 이제 분비된 바이러스들이 이제 뭐 주변을 오염을 시키겠죠. 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음식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뭐 이제 손에 묻었다가 그게 뭐 어디 닿았는데 그게 뭐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어쨌든 입으로 대변으로 나온 것들이 입으로 전파돼가지고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식수나 주로 물이나 아니면 음식물 같은 걸 통해가지고 주로 감염이 되고 이게 주요 감염 이제 통로고요. 주사기나 혈액제제 같은 걸 통해서 감염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그리고 증상으로는 발열, 오타가 맞지? 식욕감퇴. 그리고 구역질, 구토, 안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복부 불쾌감, 황달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근데 증상을 이렇게 뭐 주르륵 써놓긴 했는데 얘는 이름이 간염이잖아요, 간염. 그래서 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뱃속으로 들어가서 장관계에 감염이 되긴 하지만 장관계를 통해서 결국 가는 거는 얘가 간에 감염이 돼요. 그래서 간에 감염돼가지고 간에서 이제 증상을 유발을 하는데 자, 이 부분 좀 특이해요. 자, 6세 미만 소아에서는 70%가 무증상이다. 자, 어린아이에서는 증상이 없어지는데 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황달을 동반한 심한 증상이 나타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이들 보통 반대일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좀 심하고 나이가 좀 많아지면 증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6세 미만 소아에서는 70%가 증상이 없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황달을 동반한 심한 증상이 일어난다. 자, 왜 그럴까? 우리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서가영 학생 들려요? 마이크 있어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질환들이 보다 보면 가끔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서는 증상이 없는데 나이가 들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에서 증상이 심해진다라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거 면역 증상 때문에 이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아이들에서는 면역력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별로 없어. 근데 연령이 높아지면은 면역력이 굉장히 심하게 그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간염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간세포에 감염이 돼도 간세포에 아무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간세포에 감염된 그 간세포들이, 그러니까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들이 아무 증상이 없이 애들이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 감염된 간세포들을 우리 면역계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으면 이 감염된 간세포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 그래가지고 간세포들을 공격해가지고 간세포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T세포 같은 것들이 다 죽여가지고 간세포가 다 파괴가 됩니다.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증상이 연령이 높아지면은 이제 황달을 동반한 증상이 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그 얘기예요. 뭐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지금 어떤 경우에 또 보이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잖아요. 그 코로나 백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이 방식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조작을 해가지고 아데노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집어넣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주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주사를 했을 때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나면 되게 아프다 그러잖아요. 몸살도 생기고 뭐 며칠 이제 아파 눕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면역력이 좋을수록 이제 몸살 증상 같은 것들이 이게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거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 그러는 게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별로 안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바이러스가 감염이 자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증상이 이제 심한다는 얘기는 이건 면역학적인 그런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생각에는 야 그러면은 이거 간염 같은 경우에는 간염 바이러스는 어릴 때 그냥 다 앓고 나면 좋겠네. 어릴 때 앓고 나면 이거 다 이제 항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증상이지만 면역력은 없지만 항체는 생겨요. 그래서 항체가 생기고 나면은 평생 면역 가는 거니까 어릴 때 그냥 모르고 내가 이거 감염되고 나면은 좋겠다. 그리고 한 20대 걸리면 증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황달도 심하고 간염 증상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는데 어릴 때 감염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B형 간염도 뭐 어릴 때 걸리면 무증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황달도 동반한 심한 증상 똑같거든요. 근데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인 건 좋은데 이렇게 감염이 되고 나면은 만성 간염으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만성적으로 내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계속 안고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만성 같은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뭐 증상 없이 계속 뭐 좋을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합병증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치료는 그냥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예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이 한번 걸리고 나면은 이건 면역력이 잘 생겨요. 그래서 항체들 잘 생기는 편이고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선진국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환경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A형 간염을 자연적으로 걸리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검사해 보면은 A형 간염 항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혹시 이제 검사를 했는데
A형, B형 간염에 대해서는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강검진 해가지고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 항체가 없으면은 둘다 예방접종을 좀 하세요. 왜냐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방접종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뭐 주사기나 혈액제대 같은 걸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시스템 나갈 때 검사해보고 만약에 항체가 내가 없다 그러면은 미리 예방접종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E형 간염은 A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변으로 오염된 식수를 통해서 장관이 감염된다. A형과 유사하고 만성 보균 상태로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A형이나 E형은 만성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B형이나 C형, D형이 이제 만성으로 진행을 하고요. 얘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A형이랑 E형은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될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이 한 여러분들 나이 한 20대 전후에 처음 노출이 되면은 증상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요. 황달도 심하고 급성 간염이 생기면서 막 뭐 증상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리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이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아주 흔한 이제 유행성 위장염의 제일 흔한 원인체이고요. 분변 경구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물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이제 감염이 되고 증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 위장관염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신구토, 설사, 뭐 복통, 권태감 뭐 이런 뭐 걸리고 나서 이제 뭐 체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위장관염이 뭐에 감염됐나 보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어린이나 성인 모두 위장관염 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위생 관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이제 소화기 이제 증상을 유발하는 이제 감염병들은 다 위생 관리만 잘하면은 예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먹기 전에 손 씻고 그리고 물 끓여 먹고 그리고 음식물 같은 거 잘 조리해서 먹고 그러면은 사실 걸릴 일이 사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음식물 같은 것들을 상온에 방치했다가 그냥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물 같은 거 그냥 오염된 물 같은 거를 끓이지 않고 먹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로타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랑 거의 비슷한데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성인에서는 잘 안 걸려요. 왜냐하면은 걸리더라도 증상이 별로 없어요. 얘들은 우리들이 어릴 때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나이가 들면 이거에 대한 항체들이 생겨가지고 증상들이 대부분 없이 경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는 거는 언제까지냐면은 주로 이제 5세 미만, 뭐 적게는 여기 6개월에서 한 2세, 요때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걸리고 나면은 얘도 뭐 분변이나 구강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요. 약간 뭐 열도 나고 구토도 하고 물설사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이 한 30% 정도 환자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뭐 성인은 되게 증상이 별로 없고 증상이 없는데 비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겨울철 추울 때 발생하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조금 특징적이고 그래서 겨울철에 아이들한테 생기는 이런 뭐 설사 질환이다. 그럼 대부분 그냥 로타바이러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대증요법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료가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워낙 아이들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기들한테 이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들 항체를 가지게 돼가지고 아이들한테서 예방하는 거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몇 번 앓고 나면은 저절로 대부분 성인에서는 많은 항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오 좀 봅시다. 폴리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 중 하나고요.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위장관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이긴 한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감염됐을 때는 위장관 증상을 유발하지만 얘가 위험한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중추신경계에 감염돼가지고 신경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강 분비물이나 분변을 통해서 먹어가지고 이제 전파가 되고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거의 뭐 경미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한 그 중에서 한 뭐 한 90% 이상이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한 5% 정도가
비특이적인 열성 질환, 약간 열이 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1% 정도가 뇌수막염이 생길 수 있고 나머지 1% 정도가 급성 회백수염이라는 소아마비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100명이 감염되면은 100명 중에 뭐 한 명 정도가 있을까 말까 뭐 굉장히 적은 수가 이제 소아마비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소아마비에 걸리고 나면은 이게 이제 후유증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어떤 후유증이냐면은 이게 열 나고 나서 3, 4일 후에 이완성 마비가 생기는데 이완성 마비가 회복되는 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뭐 계속 이제 다리를 전다거나 성인이 돼서도 뭐 그런 증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아마비를 알았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다리를 좀 절룩거리거나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치료제는 없고요. 대신 이게 백신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폴리오 백신을 맞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볼 수가 없는 질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3년 이후로 국내 환자 보고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은 바이러스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이 그래도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환자 보고는 없지만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이게 예방접종을 안 하고 몇 년이 지나면 다시 환자들이 또 생겨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균이 없는 게 아니라 균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증상이 없는 거라고 보고 이제 환자들이 없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계속 이제 백신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질환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스트로바이러스도 뭐 로타바이러스 유사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요. 아데노바이러스는 사실은 여기 뭐 실제로 소화관에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다른 증상을 유발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눈병이나 아니면 뭐 관기 증상을 유발하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소화기 질환을 일부는 이제 영유아 장관에 감염돼가지고 이제 뭐 이런 증상들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증상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주요 질환은 아니다. 주요 원인균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포함이 된다 정도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소화기 질환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너무 간략히 요약을 해가지고 사실은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대로 이 수업에서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균 이름들을 익숙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균들이 어떤 질환들이랑 연결되는지 보고 그리고 몇 가지 제가 강조해가지고 얘기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얘들이 뭐 그러니까 어떤 경로에 의해 가지고 얘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전에 의해 가지고 질병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뭐 위장관 증상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들인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혹시 뭐 질문 있어요?